올해 초에 후지산 화산수가 도심 한복판에서 미친 듯이 뿜어져 나오며 수백 명의 사람들이 화상 피해를 입은 것은 물론 도로 자체의 아스팔트와 수도관까지 전부 끓어 녹아버리며 전례 없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을 한 이후 최근 후지산 근처에서 계속된 군발 지진으로 큰 우려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일본에서 초거대 화산 폭발이 발생할 경우 일본 국민 1억 2천만 명이 사망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일본 고베대 명예교수 다스미 교수팀은 규슈 중부에 2만 8천 년 전 일어난 아이라 단자와 분화와 같은 규모의 분화가 발생할 경우 피해를 산출해 본 결과 규슈에서 이런 규모의 분화가 다시 발생하는 경우 하루 안에 4천만 명이 50cm가 넘는 화산재 피해를 입게 돼 1억 2천만 명이 사망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현재 일본에서는 활화산이 111곳이 있습니다. 2011년 3월 11일 동일본 대지진으로 이 자극을 받아서 현재 20여 곳이 불안전한 상태이고 후지산도 포함이 됩니다. 고베대학교 다스미 교수는 후지산이 임전상태라는 표현을 하게 됐으며 이 뜻은 언제든 전투가 일어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가장 최근 분화는 1707년 약 300년 전에 있었으며 평균 30년 정도에 한 번 분화가 있는 산이기 때문에 평소보다는 훨씬 더 많이 마그마 에너지가 쌓여있는 셈이기 때문에 만약 분화가 일어난다면 대형 분화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일본 정부는 후지산 분화 시 도보 피난을 원칙으로 삼기로 했습니다. 일본 후지산이 분화할 경우 즉시 피난 대상이 될 주민은 80만 명에 달하며 용암류가 3시간 이내에 도달하는 지역에 사는 사람도 11만 명으로 당초 예상보다 7배나 늘었습니다. 일본에서는 대규모 피난 인파가 자동차로 이동할 경우 길이 막힐 수 있다며 도보로 대피하는 이 방안이 권고되고 있습니다. 후지산이 분화했을 때의 위험을 예측한 지도, 해제도 맵에 대해 용암류 등의 영향을 재검토한 내용을 2년 전인 2020년 3월 30일 야마나시 현 지사가 보고했었으며 후지노미야시의 일부 시가지에서는 용암류가 3시간 이내에 도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일본 정부가 용암류가 3시간 이내에 도착한다는 설정은 아마도 2년 전 야마나시 현 보고서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물론 이것은 유튜버인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2년 전 데이터를 근거로 삼았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아마도 일본 정부의 이번 발표는 이러한 빠른 용암의 도달 시간을 고려하여 이 도심에 거주하는 주민의 경우 차량을 이용하기보다는 이 걸어서 대피하는 것이 그것을 원칙으로 삼은 것으로 보여지며 한 번에 많은 주민이 차량으로 피난에 나서게 되면은 심각한 도로 정체가 발생한 것도 고려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일본 정부는 고령자나 장애인 등 자력으로 이동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서는 도로를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또 화구에 가까워서 화사류, 화산 폭발에 의해 방출돼 흘러내리는 크고 작은 이 바위 파편 발생이 예상되는 8개 기초 지자체 주민 약 5,500명 정도도 이 차량을 이용해서 피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1월에 일본 나가오 도시야스 도카이대 해양연구소 개건 교수는 지난해 12월 이후 후지산 주변에서 지진 활동이 활발한 적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면서
조만간 후지산 분화가 일어나도 이상할 게 없는 상황으로 올해 발생할 가능성도 제로는 아니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